뭐죠? 그건 턱이 나온 거고. 아, 그렇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힘드네요. 네, 7780님께서요. 네. 애교라면 콧소리죠. 거기에다 톤도 높이고 어깨를 양쪽으로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런 남자들 넘어가요. 아, 하셨어요. 어깨 콧소리. 아, 어깨 약간 살랑... 원더걸스 텔미처럼. 아. 따다따, 그런 식으로. 6074님께서 강아지들 낑낑거리는 소리처럼, 아니, 여자,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잘못했어, 이러란 얘기인가? 남자친구한테 안겨서 낑낑거려. 아니면 말끝마다 뿌잉뿌잉을 붙여. 뿌잉뿌잉은 어떻게 해요? 아, 뿌잉뿌잉? 뿌잉뿌잉? 아, 이렇게 개구리처럼 볼따구리 이렇게 붕. 그리고요, 7379님께서요, 네. 뒤꿈치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위로 보면서 히히 웃으면 남자들 살살 녹아요. 근데 여자 이렇게? 키가 더 크면 안 되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그리고 9458님께서는 오빠처럼만 안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9495님께서요. 네. 자기를 3인칭으로 불러요. 이렇게 지은이는요. 뭐 희철이는요. 쌍따봉. 완전 귀여워. 쌍따봉. 완전 귀여워. 완전 최고 베스트. 아, 이렇게 지은이는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 그래요. 지은이는요. 오늘 감기 걸렸대요. 오빠 약 좀 줄대요.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죽음의 코너죠. 네. 우리 아이유 씨와 희철이의 이 상황극입니다. 아, 또요. 이번에는 아, 제가 약속에 한 시간 늦은 상황이에요. 아, 진짜로. 제가 애교 부려서 아이유 씨의 마음을 풀어 보는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는 거 아니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아, 미안해. 미안해, 지윤아. 아, 뭐시야 이게. 아, 몇 시간 왜 안 해, 아무것도. 아, 아니, 미안해. 진짜. 아니, 이게 몇 시야. 완전 한 시간이나 늦고. 미안해. 한 시간 동안 네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사랑해. 전혀 애교스럽지 않잖아요. 결혼하자. 아, 그게 뭐예요. 사랑해. 아, 한 시간이나 기다려. 추운데 밖에서 기다려놓고 뭐야. 여보, 내가 안아줄게. 완전. 아니, 전혀 애교스럽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아이유씨가 한번 해보세요. 아이유씨가 제가... 한 시간 늦었어요. 제가 남자고. 아, 왜냐면 김진아님이 여자니까 남자 아, 애교가 필요 없죠, 사실. 네. 네. 아, 오빠 미안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왜 이렇게. 진짜 미안해. 어떻게 미안해. 오, 미안해요. 오, 용서할게요. 용서 대짜야, 뿌잉뿌잉. 뿌잉뿌잉. 아, 너무 미안해. 아, 진짜. 네. 아이유씨 남자친구면은. 그냥 용서되겠네요. 뭐 10시간 아... 늦어도 내가 수염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늦어도 아이 아이유 씨가 와서 나만 흰머리 새치 생겼는데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도 아이유 씨가 오빠랑 사귀는 거 까먹고 이렇게 20년 늦게 왔다. 이래도 괜찮아. 아이고 근데 내가 잘 안 들려. 너무 귀여운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네. 사연 읽을게요. 우리 김진아님 참고하셔서 아니 뭘 참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친에게 사랑받는 여자친구 되시고 우리 아이유 씨께서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사연 네 세 번째 김설이님의 네,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네요. 매일 야심한 시간이 다가오면 저는 왜 그렇게 야식이 그리울까요? 네. 분명히 저녁 때만 해도 먹기 싫었던 음식이 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스물스물 떠오를까요? 그래서 겨울 시즌 동안 찐 살이 무려 4kg나 돼요. 아이고. 이제는 그만 야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강력한 걸로요. 아, 강력하게 했는데 아이유 씨는 네. 야식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젓가락이야. 아, 뭐 어디가 젓가락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랐어. 어디가 이렇게 말랐어요? 세상에. 지금 살쪄가지고 막 다 살 빼라 그래서 저도 요새 살짝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디 그 백만 안티 양성입니다. 어디 다이어트 할 때가 있어요. 막말이에요. 희철 DJ님도. 아니야. 희철 DJ 아니야. 다시 얘기해요. 희철 오빠도 다이어트 네. 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디브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디브 네,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저보다 더 마르셨는데. 아, 근데 화면에는 우리가 또 뚱뚱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아이유씨도 지금 보면 얼굴이 완전 엄지손가락. 많아져. 진짜 강남콩 대한민국의 건포도 메모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건포도인데 그러니까요. 아, 빼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야식 이거 야식 억제하는 방법 네. 샵 1077 유료 문자 5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랑 아이유씨는 또 둘이 열심히 검색하고 있을게요. 노래 네? 듣고 올게요. 6998님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슈퍼주니어의 틱톡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매일 난 이런 게 사랑이겠지 yeah. 널 위해서 준비한 내 조그만 선물로 멋지게 시작해볼까 소중한 간식해 마음도 이제 난 모두 다 보여주려고 아이유씨와 대리검색 1077 야식 억제하는 법 네. 지금 찾아봤는데 네. 우리 아이유씨께서 결과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세요. 운동도 아. 되고 배고픈 거 다 까먹습니다 하셨고요. 아, 그렇군요. 방문을 걸어 잠급니다. 아 그리고요. 안에서 잠그는 걸 듣네요. 네. 양치질을 하면 시국이 떨어진대요. 오 이거 좋네요.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아, 네. 집에 돈도 두지 말고요. 먹을 것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게 됩니다. 아 슬픕니다. 이건 슬프네요. 우유에 식초 세 방울을 뿌리고 드시면 공복감 없애는데 좋다네요. 오, 이것도 전문적인 네. 그거고요. 아침에 일찍 약속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아둡니다. 그럼 얼굴 부을까봐 안 먹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 행복해져요 하시고요. 오이나 당근처럼 칼로리는 낮고 수분 많은 씹을거리를 먹거나 기름 안 친 김을 뜯어먹는 것도 식욕 자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굳이 뭔가를 먹을 때에는 거울 앞에 앉아 먹으라고 하시네요. 아 거울에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샤워를 하면 기분도 풀리고 자신의 몸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야식 생각을 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냄새와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배고플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밀폐된 공간으로 숨을 것. 냉장고 오.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잔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달거나 짠 음식, 빵과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꽉 끼는 바지를 입으래요. 꽉 끼는 바지는 빈 위장을 살그머니 눌러줌으로 공복감이 덜하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나 쇼팽의 전주곡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식욕을 감퇴시키는 음악이다. 와, 오 진짜요? 전문적이네. 이런 우와. 음악을 들어라 했는데 우리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때요? 뭐 살을 빼거나 아니면은 네. 너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네. 안 먹기 위해서 어떤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 어서 들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딱 어떤 체중에 딱 가면 안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하루 종일 잘해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